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그라시아 재팬 젤 클렌저와 주얼리 젤이 만들어내는 드롭 도트 플라워 아트입니다. 지젤리 베이스 작업이 끝난 팁 위에 주얼리 젤 GJ37번을 원콧 발라줍니다. LED에서는 30초, UV에서는 1분 큐어링 해줍니다. 큐어링 후 투코째 발라준 상태에서 큐어링을 하지 않고 아트가 들어갈 겁니다. 믹싱 디펜디시의 그라시아 젤 클렌저 주얼리 젤 95번 3:1 비율로 믹싱을 해줍니다. 드롭 브러쉬를 이용하여 4개의 도트 모양을 하나하나 찍어줍니다. 이와 같은 방법으로 GJ79번을 믹싱 후 도트 모양으로 찍어줍니다. 4개의 도트 안에 GTK 티아라 24번을 찍어줍니다. 엠브러쉬를 이용해서 꽃심을 만들어줍니다. 꽃심 안쪽에 GTK 티아라 37번을 작은 도트봉을 이용해서 2개에서 3개 정도를 찍어주고 큐어링을 해줍니다. 5개 팁 중 3개는 팁 4등분하여 GJ2번 화이트 컬러를 라인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로즈를 그어줍니다. 그라시아 재팬 크레이지 탑 젤 띠크 탑 오버레이로 큐어해 줍니다. 픽스 젤을 이용하여 반진주를 데코해 줍니다. 완성되었습니다.